상당히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타팅 라인업 다섯 명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올려놓습니다. 선취점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 선박스 한번 내줍니다. 장현 안쪽으로 이용건에게. 자, 턴오버죠. 자, 또 한 번 뺏겼어요. 두 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냈던 이용건 안쪽으로 올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어려운 샷이었을. 자, 왼쪽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대로 깨끗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 깔끔하게 슛을 마무리 시켰고요. 네, 왼쪽으로 연결을 해줬고, 자, 반대편으로 열어줍니다. 그대로 점퍼 들어갑니다. 정확합니다. 보시면은 KCC 선수들의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쪽으로 연결. 자, 빠른 스피드 남현우. 자, 파고들면서 들어갑니다. 남현우의 득점. 반대쪽 움직이고 있어요. 자, 현란한 개인기 그리고 레이업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이 쿼터에는 이승민 선수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스팀 무브에 이은 선수가 계속해서 활약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나눠질 수 없다. 남현우 선수.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네, 장현의 슈팅을 빠르게 뺏어내는 남현우. 성큼성큼 뛰어옵니다. 쇼타임 들어갑니다. 오픈 찬스에서 다시 한번 남현우와 이승민. 이승민의 점퍼 들어갑니다. KCC의 노림수를 다 차단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터프샷을 지원한데 지금까지는 KCC가 리바운드에서는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남현우에서 넣어봤지만 실패. 장정이 외곽에서 들어갑니다. 슈퍼가 종료가 됐습니다. 24-14. 그대로 열정군 선수가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어요. 야, 자, 남현. 네. 김도화가 과감하게 올라갔습니다. 좀 활용한다면 또 좀 좋은 고지를 점할 수 있겠고요. 와, 우직하게 김도화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김도화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김도화에게 한번 김도화가 올라갑니다. 김도화 빨라요. 자, 들어갑니다. 자, 이 득점력이 결국 승리로 이끌었고요. 하지만 KCC 선수